안녕하세요. 문화체육 관광 분야의 정책 전문가를 만나보는 문화부 사람들의 박미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한글 창제를 소재로 만든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우리 말과 글의 우수성을 깨닫고 있는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으로 인해 한국어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류를 이끄는 지렛대가 되고 있는 한국어. 이런 한국어의 보급을 위해 땀 흘리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문화부 사람들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어정책과 안미정 사무관입니다. 오늘 문화부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지금부터 문화부 사람들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국어정책과의 업무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국어정책과 업무는 한글의 가치 확산과 바른 국어 사용 환경 조성의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한글의 가치 확산과 관련해서 해외 한국어 보급 정책을 하는 세종학당 지정 및 운영과 한글 주간, 한글 박물관 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 국어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공언어 개선 활동과 어문 규범 정비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훌륭한 문자이고 또 우리의 자랑스러운 유산이라고 인식은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슴으로 느끼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드라마라는 극적인 연출로 한글의 탄생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한글 재인식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어와 한글은 언어학적 또 역사 문화적 관점에서 한국인이 사용하기에 가장 훌륭한 언어와 문자입니다. 또 한국어에 담겨진 풍부한 언어 문화와 한글에서 발견되는 과학적인 창제 원리는 세계의 많은 석학들이 인정할 만큼 우수한 것들입니다. 한국어와 한글의 가치는 다른 언어나 문자와 비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통해서 인정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그 가치를 알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한국어 학습자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어 학습 수요 급증 지역을 중심으로 세종학당의 지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21개소를 새로 지정했고 총 21개국 60개소에서 세종학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외국인력 송출국가와 한류 확산 지역을 중심으로 30개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교육 내용의 표준화와 체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에서 운영되는 학습 과정의 그 균질화를 위해서 세종학당용 표준 교재와 표준 교육 과정을 지금 개발해서 단계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한국어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해외 20개 지역에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시범적으로 파견해서 국외에서 필요한 교원의 수요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제 현지 외국인들이 한국어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요즘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미주까지 세계 곳곳에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어 열풍도 전 세계를 달구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에는 한국 문화가 좋아서 한국어까지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K-POP 열풍이 불지만 사실은 그 근원을 따지고 보면 코리아 커넥션이라는 그런 단체가 한국어를 배우면서 우리 K-POP을 접하게 됐고 또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코리아 커넥션이라는 단체를 구성했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4천 명 정도의 회원을 확보해서 K-POP 열풍을 선두에서 이끌고 나가고 있는 그런 사례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터키 앙카라에도 우리 코레펜스가 있고요. 또 아부다비에도 우리 한국사랑 동아리 한국클럽, 코리아클럽이 이렇게 결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어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인들만 사용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 많은 외국인들이 언어를 배우고 있고 또 그 수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한국어 학습은 단순한 언어 학습에 그치지 않고 한국어를 통해서 또 한국의 문화를 배우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외국인들에게 우리 국민 모두는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몸소 보여주고 또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좋아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러 오는 외국인들에게 국민 여러분들이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주신다면 큰 감동과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